10월 11일 낮 12시 19호 태풍 선까의 발생을 미국 기상청 GFS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은 필리핀 동쪽 먼 해상입니다.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 초속 19m의 세력으로 19호 태풍 선까는 10월 12일에는 초속 18m,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14일의 상황을 보면 19호 태풍 성과는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3m의 세력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3개 지역의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16일에 19호 태풍 선가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초속 31m의 세력과 중심기압 937헥토파스칼의 세력을 가지고 역시 필리핀, 대만, 일본 오키나와 선상에 있습니다. 트로피칼 티빗의 예측을 지켜보면 그 이후에 19호 태풍 성과는 일본의 도쿄를 향하여 동진을 해서 북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과가 상하이로 움직인 이후에 다시 한반도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19호 태풍 선과의 발생은 일본에게는 이 대형 태풍이 또 한 번 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불길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일본 규슈 지역에 불길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일본 규슈 오이타현 백부시 해안에서 15m의 대형 고래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민들도 이 지역에서 10m가 넘는 고래사체가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사체의 발견은 결국 일본에서는 지진과의 연관성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 해안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된 후에 관동 지역에서 진도 3과 4의 지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15m의 대형 고래사체가 발견이 된 이 큐슈 지역은 얼마 전 10월 2일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에서는 규모 5.8의 강진도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 큐슈 거의 전 지역이 흔들렸으며 이 지진의 진원은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의 진원력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큐슈 지역에 이 대형 고래사체의 발견이 된 것은 이 더욱 불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